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저 안무 동작 연습을 한다. 그럼 이제 딱 당기면서 이렇게. 그렇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160kg를 당기는 것보다 움직이는 80kg를 당기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전 국민이 열광하는 모습에 부럽거나 섭섭했던 적 있나요? 네, 물론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지금에 좀 많이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팬분들도 생겨서 정말 좋은데 그때 당시 없었을 때는 이제 텅 빈 경기장에서 저희 선수들끼리 했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관중이 없는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중이 제일 중요한 게 스포츠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침체되어 있던 스포츠이다 보니까 다시 어느 정도의 부흥이 돌아와서 정말 선수로서는 정말 좋고 이 부흥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도 선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경기력이나 올바른 인성을 갖춰서 팬분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선수로서의 참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배급을 뛰고 있는 증평군청 씨름단의 손희찬이라고 합니다. 만져보라고 손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삭발 많이 당겼으면 손이 이렇게 두꺼워요. 아 근데 지금 선생님도 달라요. 아니 이제 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달라지긴 했어요. 이렇게 주름도 더 많이 잡히고 여기가 이미 쑥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삭발 당기다 보니까 돌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당겨지는 걸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말리거든요. 직업 느낌으로다가 귀도 그렇고 그죠? 네 귀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 정도는 뭐 괜찮죠. 옮기시기 전에 이제 정읍시청에서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스케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뭐 작년에 정읍시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침에는 저희가 새벽 5시 반부터 이제 아침 훈련을 했어요. 뭐 한 5시 한 15분쯤에 기상을 해요. 다 같이 그래서 5시 반부터 이제 운동을 하는데 5km 정도를 뛰고 운동장에서 이제 고무줄을 당기는 훈련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몸을 풀고 하면서 1시간 반 정도 가량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하고 밥 먹고 1시간 쉬고 바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9시 반부터 1시간 반에서 이제 2시간 사이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1시간 반 하고요 고무줄이랑 턱걸이 바로 합니다. 30분 동안. 그래서 이제 2시간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 끝나고 오후에 밥을 먹고 1시간 쉬고 다시 이제 3시부터 이제 씨름 훈련을 해요. 씨름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뭐 보조 훈련이라고 밧줄을 탄다던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친 뒤에는 다시 또 개인 훈련을 뭐 7시 반부터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8시부터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저녁에는 뭐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한다던가 밧줄을 더 탄다던가 씨름 뭐 기술 익히기 면을 더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운동을 다 하고 있어요. 운동 시간으로는 따지자면은 거의 6시간? 네, 그 정도 운동하는 것 같아요. 천 씨는 이제 저녁 운동 같은 경우엔 주 5일 다 나가시나요? 아니면? 근데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쉬고요. 숙소에서 막연하게 쉰다기보다는 그냥 사우나나 이런 데 가서 몸을 좀 푸는 편이에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몸이 많이 뭉쳐서 그 딱 느껴질 때면 바로 이제 사우나 가서 몸 풀고 뜨거운 물에 있다가요 차가운 물 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우나를 하고 있어요. 왜 저번에 저희 밥 먹을 때 얘기했던 건데 막 산에 올라가서 막 통나무 짊어지고 또 하나요? 아니요 산에 훈련을 가면요 계속 많이 뛰기도 뛰는데 무릎에 좀 관절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토끼뛰미나 이런 걸 계속 많이 했거든요. 토끼뛰미로 올라가고 내려오나요? 아니면 내려오는 거? 아 내려오는 건 그냥 걸어 내려오고요. 올라가는 걸 또 뛰고 내려오고. 네, 저희는 이제 고무줄 당기기 훈련을 하면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씨름할 때 사람마다 다 자세가 다르거든요. 자세를 잡으면서 이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기는 걸 중점으로 하면서 당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잡는 씨름 자세인데 여기서 이제 제 중심을 잡고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 저 안무 동작 연습을 한다. 그럼 이제 딱 당기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도 하고요. 땡기는 것도 계속 땡겨요. 한번 움직이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당기다가 아까 전에 앞무릎 저런 거 계속 빠지면 이런 훈련 계속해. 저도 한번 따라가. 근데 생각보다 탄성이 약해요? 저 이거 제일 센 거라 되게 힘들었는데. 참고로 이 저희 대회장에서 광배근 펌핑할 때 이런 동작 비슷하게 하거든요. 아 네네. 펌핑한다 생각하고 예 자기만의 그 지금 자세가 있죠. 네. 전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괜찮네요. 네네. 시흥 자세가 네. 되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하체가 받쳐주시니까. 아,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희찬 선수 빠져주세요. 네네. 뭐 중학교 때부터 이거를 하루에 200번도 넘게 매일같이 하신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한 세트에 100개예요. 100개씩 5번 당기 500번 당기는 거고. 당기는 건 많이 당겨요 저희가. 저 중학교 때 울면서 땡겼던 기억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되면은 정말 주먹이 안 젖을 정도로 다 맥이 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선배들이 무서우니까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제 선배들이 무서우니까 이거 자꾸만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있으면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여기 전환근이 아닙니다. 아 저는 되게 약한 편이에요. 와. 아, 저희는 개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5개씩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트를 한 후에 15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등 운동을 1시간 반을 하고 풀업을 당기고 이거 고무를 당기고 하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동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차면서라도 15개를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여가지고 자꾸 그냥 어떻게든 15개 하면 차져요. 어차피 잡고 있는 거는 저희가 다 좋기 때문에 잡아놓고서는 이제 등은 안 당겨지는데 그냥 어거지로 하면서 15개를 채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찌됐든 등에 힘을 안 받아서 전완근에 힘을 들어가니까 근데 어떻게 진짜 전완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도 말 못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그냥 이렇게 체스트 같은 땡기는 그거에도 100kg씩 160kg씩 땡기고 땡기면 땡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160kg를 땡기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80kg를 땡기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 딸려가려고 힘을 같이 쓰는 사람에 대해 힘을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160kg 당기는 게 나았죠. 기대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당겨지는 건데 그 움직이는 걸 따라가면서 안 당겨지려고 하는 사람을 당겨야 되고 붙여서 들어야 되니까 당기는 힘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잘 당기는 거죠? 네. 있으면 이제 이렇게 걸어서는 안 당겨요. 중심이 꽉 잡히니까 그냥 이런 데에서 하나 잡아놓고 낱개로 50개 당기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자세가 좋으세요. 하체가 좋으셔서 그런가. 먹겠어. 다 됐어.